일단 신체적인 학대에 포함되는 것들은요, 직접적인 이제 신체적 학대가 되겠죠. 구타, 밀치기, 흔들기, 발로 차기, 화상 입히기, 꼬집히기. 그다음 휠체어에 묶어놓거나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갑을 끼우는 등 신체적 구속행위를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신체 억제대, 강박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갑이 훨씬 더 상해를 줄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워놓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장갑으로 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신체 억제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될 경우에 휠체어에서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안전 벨트처럼 이렇게 채워놓는데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본인이 휠체어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못 내려오게 만드는 신체 구속의 하나로 또 따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위들도 신체 학대에 포함이 될수 있고요. 신경 안정제의 과다 투여 등의 이제 화학적 구속 행위, 돌봄 제공자의 편의를 위해 음식을 모두 한꺼번에 섞어 먹이거나 빠른 식사를 강요하는 것들, 그리고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 내 신체적 학대 유형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는요, 언어적 폭행, 모욕, 협박, 굴욕, 괴롭힘 등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볍게 던진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 취급을 하며 반말을 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사례인데요. 어르신들하고 이제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친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말을 막 낮추고, 그다음 반말을 막 하고,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 치매 어르신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제 존중하는 모습이 덜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친구로부터의 격리, 그다음에 활동 프로그램 제한이나 강요 이런 것들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휠체어 바운드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와상 상태 어르신인 경우에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관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아예 권유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정서적 학대에 이제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